자, 오늘 고민 있으신 분들 여기다가 사연 시청 주면은 대신 카톡 고민에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님 안녕하세요. 지금 좀 충격이 가시진 않은 상태에서 시청드립니다. 여친 문제인데 여친이랑 만난 지 별로 안 된 커플이고요. 만난 지 한 달째인 제가 29살, 여친은 21살인 나이차가 좀 있습니다. 빼빼로 데이에 여느 커플처럼 만나서 립스틱이랑 빼빼로 같이 줬고 여친은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여친 표정 별로 안 좋은 게 마음에 걸렸어요. 데이트하고 새벽 저희 집에서 같이 있으려 잘 준비 다 하고 여친 씻으러 갔는데 여친 애플워치 알람이 계속 울리길래 뭐지 하고 진짜 별 생각 없이 눈이 갔고 아무가 안 걸려있고 거기엔 단톡에서 제 욕을 한 카톡이 빼빼로 데이에 립스틱 사줬다고?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 본척 일단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 있다 여친 보내고 계속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처음 당해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단 뭐라고 단톡에서 욕을 했는지 궁금하고 제 욕을 하게 맞는지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제 욕을 하게 되는지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요. 여친이 어려서 그렇다고 치기엔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여친 평소에는 내성적 착한 편인데 너무 놀라서 기가 차더라고요. 누르면 읽은 거 티날까 일단 증거만 남겨놓고 오늘까지도 고민해보니 뭐라고 했는지 꼭 듣고 사항을 알고 넘어가겠는데 카톡 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연애하면서 잘 안 싸우는 편입니다. 친구들이랑 뒤에서 저렇게 제 욕하는 거 너무 아닌 행동 같아요. 지금까지 싸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와! 카폰에 키키키! 와! 당연히 헤어져야지 뭘 물어. 키키키 벤츠 타는데 립스틱. 와! 이야! 개빡쳐! 돈 아깝다 딴 여자한테 쓰는 거네. 와! 에바지 20대 후반인. 와! 남자친구가 나이가 좀 많아서 립스틱이랑 빼빼로를 사줬는데 그거 갖다 단톡에서 뒷담을 까다 걸렸네요?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안 줬어? 야, 이게 진짜 양심의 잔털이라도 좀 있으시면은 비싼 걸 꼭 사줘야 된다는 생각도 좀 어이가 없고 당연히 헤어져야지 뭘 물어 라고 하는 거는 신청자분이 여기서 무슨 말 했는지 좀 짐작이 가네. 야, 나 남자친구가 지금 20대 후반에 벤츠 타는데 지금 립스틱 사줬다 빼빼로 돼? 이거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답장이 왔겠죠? 근데 이거는 욕한 친구들도 나쁜데 여자친구한테 원인이 더 크지 않나? 얘기를 그런 식으로 꺼냈으니까 친구들이 저렇게 조리조림 하는 거 아니야? 여친 답장 빠른지 물어보고요. 무슨 립스틱 사줬는지 궁금하네. 아, 여친도 답장 빠르다고 하시고 디올 립스틱이래요. 디올 립스틱이면 다오마하지 않아? 난 뭐 시크릿 주주 립스틱인 줄? 립스틱을 떠나게 준 것에 대한 정성을 생각해야지. 뒷담은 좀 너무하네요. 유유. 남친구분이 제일 중점적으로 지금 원하시는 게 왜 욕을 했는지가 지금 제일 기분이 안 좋으신 거죠? 다신 욕하지 말라고 사과까지 받아야 되는 이거. 아이디랑 비온 줄 알려주고 바로 가볼게요. 바빠 남겨놓겠습니다. 오 바로 갔다. 뭐 아니?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안 나쁘게. 나 지금 인스타에서 웃긴 문제 봤는데 맞춰볼래? 맞추면 선물 줄게. 선물 좋아하시니까 선물 걸고 문제 맞추기 가자. 오엥? 퀴즈쇼 갑니다. 5가지 문제 낼게 맞추면 선물. 11월 11일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을 뭐라고 할까요? 지금 한껏 들떠있다. 어? 설마? 아 립스틱이 다가 아니었구나. 진짜 이런 생각 할 수 있어. 서로가 포인트지. 아 여기다가 별표 표시할걸. 어? 빼빼로데이 정답! 나만 받았지만 정답! 2번 카톡에서 친구들이랑 다같이 얘기할 수 있는 방은 뭘까요? 다 맞추면 무슨 선물 주지? 이별 선물 좋다. 돈도 안 들어가고. 디올 립스틱은 백화점까지 열심히 간 다음에 거기서 한 4~5만원 주고 빼빼로까지 편의점 가서 산 다음에 그거 줘봐야 뭐 뒷담만 까이고 이거 연애하겠나 이거? 단스톡방! 오 정답! 잘 맞추시네! 체크해 체크. 따봉. 뒷담만 잘 까는 게 아니라 문제도 잘 맞추시네. 자 3번 문제! 여자들이 입술에 바르는 끈끈한 것은? 과연 여자친구는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을 것인지? 오 인스타 이런 문제가 있어! 인스타에 없어. 내가 지금 지어내고 있어. 진짜! 아 이거 땡인데 이거 땡. 아 슬픈 표정. 아 이거 땡. 아니 이걸 지금 사줬는데도 이걸 찐트라고 하고 있네. 아이 립스틱이 더 끈끈하지 않나? 오 립스틱. 오 정답. 따봉. 자 4번 뒤에서 몰래 남욕을 하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는? 자 생각해보세요. 왕씨잖아요. 본인이 잘하는 거 이거는 못 맞추면 안 되지. 뒤에서 하는 거 아니야. 아 찔리나? 호박씨 까는 거 뭐라고 하나요? 오 진짜 정답. 5번 이 모든 것과 관련 있는 사람은? 자 제일 핵심 문제요. 빨리 맞추세요. 자 지금까지 잘 맞춰왔는데요. 여자친구는 이 마지막 문제를 맞춰서 선물을 받아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 어떻게 몰라 지금. 어디가 웃기다는 거야? 틀렸으니까 마지막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그 사진 중에 제일 열받았던 거 이름 가려져 있는 걸로 하나 올려주세요. 오 좋아?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욕할 만하지. 아니 나이가 몇인데 립스틱만 줘? 왜 그랬을까요? 자 마지막 문제!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오 바르겠다. 이게 제일 열받으셨나봐요. 또 친구들이랑 단톡하느라 답장이 없남. 대책 회의 중인가? 안돼. 대책 회의에도 대책 안 나와. 바로 사과 받던지 아니면 깔끔한 해명하던지. 진짜 별말 안 했는데 친구들이 난립힌 거면 친구들 사과시키고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증명하면서 해명 똑바로 하던지. 빠른 해명 가자. 비상 지금 우리 뒷담 깐 거 다 걸렸어. 얘들아 빨리 카톡 좀 봐봐. 지금 비상이야. 내 포스트 털렸어. 진짜 정지되신 거 아니야? 고장나셨나? 저건 대박이다. 할 말 무조건 없을 듯. 아 근데 답장 아직도 안 하지. 15분 지났는데. 신청자 한번 통화하는지 DM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 오면 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통화 안 하고 있대요? 그럼 막 보내야겠다 이거 하나. 왜 답이 없어? 우와 뭐야? 이대로 잠수 이별 아닌가요? 히읗. 아니 근데 쪽팔릴만 해도 아니 무책임하네. 이거 조금만 있어보고 없으면 보이스톡 계속 걸어볼게요. 이거 지금 20분 다 돼가는데 지금 답이 없어? 친구한테 야 이거 억하냐 이러면서 전화하고 있는 거 아닌감. 100% 친구들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지. 비상회의 하고 있지. 모르겠다. 보내. 야 뭐야 뭔 말이야 이게. 보내는 줄 몰랐다? 야 아직 20분만 해 저거. 아 저거 그냥 애들끼리 단톡에서 장난치는 장난이 과하네. 너가 뭐라고 했는데 장난을 저런 식으로 쳐. 지껏 생각한 게 보낼 줄 몰랐다? 바보로 하는 건가? 이제 바로 읽어? 지금 회의 끝났나봐요? 이 텐션으로 가기로 지금 정하셨나봐요? 나 전날 오빠랑 있었잖아. 그래서 단톡에 별말 안 했지? 캡처본 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것만 본 줄 아나? 다른 증거 사진들도 보내봐요. 시청자분 여기 이름 가려놓은 걸로 해서 아까 5장 보낸 거 있잖아요. 여기다 다 올려주세요. 이것만 본 줄 아나 봐? 오케이 좋아! 다 봤어! 당연히 헤어져야지 라고 말하는 걸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거는. 너가 뭐라고 했길래 친구들이 저렇게 막말을 하는데? 뭐라고 했길래 별말안이란 건지 궁금해지네. 단톡방 캡처본 보내볼래? 그냥 쟤네들끼리 빼빼로대 얘기하면서 뻘짓한 거라고? 아직도 지금! 너 단톡방에서 뭐라고 했는지 캡처해서 나한테 보내보라고 할게요. 이름이랑 사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진 가림판 띄고. 남친을 바보로 하네. 아니 장난을 그니까 뭐라고 했길래 내 욕을 저렇게 하냐고. 친구들이 너가 뭐라고 했는지 캡처해서 보내보라고. 오빠도 봤으니까 알겠지만 나 톡 안 볼 때 애들끼리 장난친 거 가지고 왜 그래? 저기 보면 당연히 헤어져야지라는 말도 있는데 너가 리스틱 받았는데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으니까 애들 저러는 거 아니야? 빼박이지 빼박이지. 그리고 선물도 저만 줬는데요 그죠? 선물을 못 받고 욕을 받았어요? 우리 사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카톡 캡처해서 보여달라는 거 좀 오바 같은데 오빠 침착해. 사귀지 않나만 단톡에서 욕을 그렇게 쳐먹는데 이거! 와 진짜!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줬더니 그걸로 친구들이랑 헤어지라면서 욕한 걸 봤는데 사귄 지 한 달 만에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 너가 뭐라고 했는지 캡쳐서 보내. 네가 지금 누명 쓰는 게 억울하면 인정해.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 떼삐인 커플인데 이렇게 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이거 또 3차 대책 회의 중 들어갔다 지금. 얘들아 또 비상! 지금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강경하게 나오는데 이걸 어째? 얘들아 도와줘. 지금 니네 지금 누워서 그렇게 핸드폰 보일 때가 아니야. 빨리 나도 도와줘. 제가 봤을 때는 아까 2차 비상회의 했을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하라고 아이디어 나온 게 그나마 이건 거야 지금.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 그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남친과 뭘 하겠어? 와 진짜 까딱도 안 봐. 뭐라 했냐고. 아니 회의 그만해. 이번에 무슨 계략을 짤 거냐. 친구들이 시킨 거 그대로 얘기하지 말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세요. 이러다 헤어진다. 뭐 카톡 삭제하고 있나? 보이스톡 합시다. 보이스 한번 볼게요. 전화 안 받아. 오 이거다 이거다. 이거 보낼까? 읽고 씹는 건 아니겠지? 이거 시간 끌려고 읽은 건가? 아 이거 언제까지 기다렸지? 10분 지났어? 해명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라고 칠까? 대답해! 몇명까지 검색해도 안 나와. 오 이거다 이거다. 와 이거 써! 와 드디어 회의 끝났다. 아 오래 기다렸잖아 진짜. 아 빨리 회의 결과 빨리 얘기하세요. 회의 어떻게 되는데 뭐라고 하래 친구들이. 오오 잠깐만 톡방 올려보고 캡처하고 있었는데 했어 진짜 뻔했어야지. 지우고있네 이거. 빨리 보내. 아니 해명을 안 하고 또 이러고 있네 근데? 오? 내가 너무 구질구질한 거 같고 그래서 생각 정리한다 시간 걸렸다? 오? 어? 아까랑 다른데? 오? 말해. 오 뭐지? 중간에 딴 얘기도 하고 해서 캡처도 의미 없을 것 같아서 말로 할게 그냥? 아 뭐야! 아 결국에 말로 한다고. 나 진짜 미치겠네. 오빠 평소에 나한테 데이트비 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애들한테 고민 상담했어. 오빠가 나이 나보다 헐 많고 나는 돈도 안 버는데 그러는 게 나는 그게 솔직히 그게 좋게 보이진 않았거든? 아 뭔 소리야 이게? 데이트비 이거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꺼내니까 애들이 나 위로하려고 저렇게 장난식으로 말한 건데 너무 뭐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 아 나 진짜. 아 이번 회의는 데이트비로 엮어서 이렇게 몰아가라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일단 시청자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트비를 뭐 몇 프로로 냈는지랑 여자친구가 데이트비를 거의 다 항상 냈어. 그러면은 저희가 또 생각이 달라지죠. 아 데이트비용은 영화 커피 밥 먹으면 커피 정도만 사라고 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10대 1이요? 여자친구가 1이요? 개놈자고! 아 중립 주소! 데이트비용은 내가 다 냈는데 당장 뭐라고 했는지 캡처해서 보내고 해명 똑바로 하고 사과해. 미안한 마음이 없네. 아? 누가 보면 내가 1 내고 여자친구가 10 낸 줄 알겠네 이거? 오빠 진짜 그렇게 나만 나쁜 년만. 오? 보낸지 몰랐다. 데이트 비용 때문에 고민 상담했다. 데이트 비용 내가 냈고 욕한 거 다 봤으니까 내 친구들이 저렇게 말하는 게 궁금한 거지? 말해줘? 쟤네 남친은 오빠보다 3살 5살 어린데도 빼빼로대에 신발이랑 꽃 사주고 풀빌라 잡아서 놀러가고 한대. 이거질 진짜 못하겠다! 진짜! 오빠를 뭐해? 좀 뭐? 야! 본성 나오죠? 지금 싸운 적 한 번도 없어서 본성 몰랐는데 지금 싸우니까 바로 본성 나오죠? 그래서 넌 뭘 해줬는데? 반박해보세요! 아니 뭘 해줬는데요? 아니 뭐 해주고 얘기를 하던지 꼭 서로 뭘 해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 솔직히 비참해 알아? 친구들은 나한테 막 자랑하는데 그 기분을 몰라주는 건가? 아니 모르겠고 넌 뭘 해줬냐고.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로. 하물며 시크릿 주주 빼빼로라도 주던지. 성의가 없네 이 사람이. 비참? 내가 비참하지 아무것도 못 봐도 남친은 생각은 안 하나? 얘네가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가만히만 있어야 하니까 끝까지 저렇게 조롱하잖아? 그건 모르겠는데 너 뭘 해줬냐고. 그리고 내가 나이 많다고 선물 비싼 거 사줘 하면 40살 만나 그럼 차도 사주게 이제 그런 놀리면은. 오빠 돈 봐! 내가 할 말 아니야? 내가 할 말 아니까 자기소개 안 해? 우와 뭐야! 야 엎드려 잡아 선물 거저하세요 이거. 와 얼팅이 없다 진짜. 오 진짜, 오빠 진짜 저렴 그 자체는 선물 받고 싶어서. 야 진짜 왕이었네 이 사람. 대박이다. 심지어 애플워치 보는 거 둘째 치고 사진 찍어서 증거 남기는 거 진짜 불쾌해. 시청자 몇 번 할까요? 골라주세요. 3번 하겠습니다. 더는 못 찾겠네요. 그 친구들이랑 여자친구랑 같이 사과 받아주세요. 안 그러면 헤어지겠다고요? 야 사과 안 한다고 하면 헤어지겠다고 하라고요? 오 개열받다. 더는 못 찾겠다. 너랑 너 친구들 지금 다 같이 사과 안 하면 동반하겠다. 사과 안 하면 헤어지겠다 소리죠. 주임새 넣지 말고. 오 마지막으로 말할게. 너랑 친구들까지 사과 안 하면 끝이야. 막무가내 너고. 난 분명 말했어. 진짜 기분 많이 안 좋은데 이번 선물도 안 받을 게 없던 일로 하자 이번 거는. 너랑 친구도 지금 당장 사과로 해. 뒤에서 욕먹은 거 지금 정말 안 좋을까? 때마다 걸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나 사과도 한 번 없고 계속 핑계대며 빠져나갈 정리만 하는 모습에 너무 실망했고 더 이상 얘기해봤자 나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나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알아서 너한테 선물 받으려고 이런 말 한 거 아니고 친구들까지 뒤에서 저렇게 내 욕을 한 거 그냥 못 넘어가겠어서 너한테 얘기했는데 너 해명도 그니까 전 못 찾겠어. 오 알겠어 알아들었어. 좀 읽을게 너무 길게 읽었어. 이건 친구들한테까지 사과 받아야지. 하키키 전화해볼게. 어? 웃어? 와 지야! 와 얘 진짜 개념 있냐 야! 이거 사과 받아도 헤어질 수 있겠는데 이거? 전화해볼게. 진짜 강하이다 진짜. 이미 아까 전에 회의하고 있었으면서 전화한 척 하지 말고 빨리 4차 회의 스타트! 아까 선물 뭐 줬는지 봐야겠다. 여기 딱 처음에 봤을 때 40갑이래길래 40개가 들은 거야. 그럼 이거? 빼빼로가? 그리고 처음에 40개를 줬고 오? 빼빼로 많이 줬네? 파회를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오빠 진짜 저러면 그 자체네. 이 말 하려고 밑밥 깐 거죠. 이 정도면 립스틱보다 비싸겠는데 내가 더 비싼 거 주고 나 할 말 해야겠다 이러면서 자기 할 말 하려고 이거 준 거죠. 솔직히 이거 저봤자 남친과 받겠어? 이 생각으로 지금 저거 49,900원이라고? 디올 립스틱 얼마인지 쳐봐야겠다. 뭐야 5만원 넘네? 나 4만원짜리도 있고 한 4,5만원 만나서 사과 받고 싶다는 의미는 아니었지? 그지? 이거 만나서 사과 받으면 더 불편하지? 단톡을 팔아올게요. 알겠습니다. 이미 팠대. 잠깐만요. 왔구나. 이름 좀 바꿀게요. 애들한테 얘기했어. 죄송합니다. 보실 줄 모르고 죄송해요. 저도 보실 줄 모르고 죄송합니다. 오오 안 보면 욕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잘했어요. 이거 안 보면 욕해도 되나 이거? 친구들도 말하는 게 좀 영 그냥 연치 않은데 사과가 전하면서 이거 회의하면서 톡하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봐? 죄송합니다 사람지? 드립질 야! 장난치고 있네 여기서? 여자친구 웃어? 아니 진지한 상황에서 드립을 치고 있네? 뭐하네 지금 이 사람도? 사과를 하는데 드립을 치면서 장난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내가 죄송합니다 다람쥐 하면 남자친구가 웃으면서 기분 풀겠지? 진짜 이런 식보였나? 혹시나 들키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얘기하고 있고 진지하게임이라고는 1도 없네. 저야 어떡할까요 이거? 진짜 할 말 잃었으니 다람쥐. 그거 만나는 게 좋겠다람쥐? 정답 떨어져서 더 이상 안 보고 싶다. 와 이게 맞지? 이번에 어떻게 넘어간다 쳐도 무조건 맨날 싸우겠네 이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워봐서 지금 여자친구의 싸웠을 때 본성을 처음 보신 거야. 와 어지러워하다 진짜. 오 친구분들을 꺼져주세요. 더 화나게. 오 개빡쳤다. 오 이번에 죄송합니다 다람쥐 안 하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뒷골이 땡기네. 키우키우키우. 개념이 없다고 밖에 생각 안 들어요 진짜. 어떻게 이 긴장 상황에서 드립을 치냐? 개념 없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빨리 꺼져주세요. 오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이렇게 나가있어야지. 꺼져니까 안 꺼져. 오 나갔다. 오 둘 다 나갔어. 이렇게 하는 게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고 무리한 건지 한번 혼나야 돼 이렇게. 겐토고 왜 알고 아니 사과했잖아 애들? 왜 실패? 아니 그만만 하자니까. 죄송합니다 다람쥐가 사과냐? 저 살면서 처음 보네. 그냥 너 진정되기 전에 정리하려고. 사과가 중요한 거야 돈이 중요한 거야. 사과하는데 또 왜 이래? 대답할게요 제가. 저 연락할 생각 없고 너랑 처음 싸웠는데 이런 거 정말 놀랐다. 이제야 너 본성 알게 돼서 다행히 고구마 나랑 풀빌라 갈 남자 찾아보던지 말던 지렁이. 여기까지 할게. 더 연락하고 싶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내가 사과해도 마음 안 풀려? 이거 그냥 더 올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친구분들이랑 아까 작당 모의 하실 때 시간을 상당히 많이 들였죠. 대책이 계속 좋은 게 안 나와서 억지로라도 사과를 받으려 했는데 돌아온 사과라고는 다람쥐가 갑자기 불러들어서